롤에는 서로 연관성이 많은 국가와 진영들이 존재합니다. 과거 부귀영화를 누렸던 국가를 무너뜨린 어둠의 기운과 자유가 살아 숨쉬는 바다를 수시로 죽음으로 물들이는 검은 안개, 돈과 자유를 둘러싼 갈등과 분쟁이 한창인 지하도시와 지상도시. 그러나 롤에서 라이벌 구도의 국가를 꼽으라면 당연히 이 두 국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정의와 질서를 수호하고 악을 심판하는 이념을 가진 국가와 선과 악의 구분 없이 순수한 힘의 원칙을 내세우는 제국은 힘과 정의라는 서로 다른 역사적 이념 속에서 계속 충돌해왔고, 이제는 검과 도끼에 묻은 피와 군화에 쌓인 진흙을 떨쳐내기 위해 이 지긋지긋한 전쟁의 종지부를 찍으려 하고 있었으니 바로 정의의 나라 데마시아와 힘의 제국 녹서스입니다. 데마시아와 녹서스 둘 중에 더 강한 국가는 어디일까?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과거 세상을 파멸 직전까지 몰고 왔던 전쟁, 룬전쟁엔 끔찍한 참극을 피해 피난길에 올랐던 이들은 발로란 내륙 서쪽의 석화림이 마력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난민들은 이 석화림으로 임시 방벽을 세워 정착할 곳을 마련했고, 이곳이 바로 석화림으로 만든 패트리사이트 방벽으로 둘러싸인 훗날 데마시아라 불리는 국가가 시작된 장소였죠. 산 우자리라는 필멸자에서 죽음을 초월하여 다시 부활한 강철의 망령, 폭군 모데카저의 정복 전쟁과 학살에 고통받던 녹시 부족은 다른 부족들과 연합을 결성하여 모데카이저에 대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 주인을 배신하기로 마음먹은 창백한 여인의 도움으로 녹시 부족은 모데카이저를 현세에서 몰아내는 것에 성공했고, 불멸의 요새를 차지한 녹시 부족은 녹서스 제국의 건국을 선포했죠. 데마시아와 녹서스의 전쟁은 두 나라의 역사라고 해도 될 만큼 두 나라는 서로 매우 좋지 않은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힘과 정의라는 맞부딪힐 수밖에 없는 사상과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영토 문제는 크고 작은 전쟁을 일으켰고, 이 과정에서 초대 국왕 자르반 1세가 죽음을 맞이하는 등 시간이 흐를수록 감정의 골만 깊어져 가는 상태죠. 그럼 둘 다 전력이 비슷한 거 아님? 맞아, 결과적으로는 비긴 상태잖아. 네, 지금까지는 말입니다. 롤 스토리가 과거보다는 현 시점에 맞춰져 있어 정확한 사실은 판단이 불가능하지만, 현재 시점의 두 나라 소속 챔피언들을 비교하면 데마시아보다 녹서스의 전력이 좋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력인 초월적인 존재들만 봐도 데마시아는 모르가나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전력이 없는 반면, 녹서스는 고대 악마 라움과 계약한 스웨인, 다르킨의 힘을 흡수한 혈마법사 블라디미르, 흑막 중의 흑막 르블랑, 힘의 우위 관계까지는 몰라도 수적 우위는 녹서스가 유리하죠. 물론 여기에 모르가나의 언니 케일까지 참전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케일의 경우 모르가나와 결별한 후 데마시아에 관심이 없는 상태에 세상의 파멸을 막느라 바쁘기 때문에 멸망 직전까지 몰리지 않는 한 데마시아와 녹서스 전쟁에 낄 가능성이 매우 낮고, 전체적인 전력만 따져도 데마시아의 주요 전력은 갈리오스 사이온, 뽀삐클레드, 가렌, 다리우스, 퀸탈론 같은 라이벌 구도로 상대적 우위를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반대로 녹서스는 모데카이저의 재강림을 대비하기 위해 강령술과 혈마법 실험으로 레리나, 브라이어 같은 존재들까지 갖춘 상황이다 보니 전력상으로만 따지면 녹서스가 유리한 부분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녹서스가 데마시아 먹지 않았겠음? 맞아, 솔직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력은 비슷했을 텐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앞에서는 현재 시점이라 딱 정하고 말했지만, 데마시아나 녹서스나 초월적인 존재들의 경우 비교적 최근 고대 악마와 계약한 스웨인을 제외하면 새로운 인물이 적고 과거부터 살아있는 인물들이 대부분이라 이 전력차로 계속 비등한 싸움을 했다는 게 잘 안 믿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데마시아가 언뜻 상대적 열세인 전력으로 강대국인 녹서스와 계속 전쟁을 할 수 있었던 두 국가 간의 전쟁 구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바로 지리적 이점이죠. 데마시아는 발로란 대륙, 아니 룬테라 국가 전체와 비교해도 밀리는 구석이 없다 평가할 정도로 지리적 이점을 가진 국가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땅이 넓고 비옥하며 철도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 이를 바탕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빠른 속도로 갖출 수 있었고, 데마시아 근처에만 존재하는 석화림으로 만든 패트리사이트로 마법 공격을 원천 봉쇄하는 갈리오 같은 전쟁 병기까지 다수 보유하고 있죠. 이와 달리 녹서스의 지형은 척박한 그지없는 황폐한 토지로 침략 전쟁을 통한 식민지 확장을 하지 않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고 국가가 유지되지 않을 정도로 자체 생산력이 매우 떨어지며, 그 결과 군사력이 한 곳에 집중되지 못하고 분산되어 총력전을 벌이기 매우 큰 위험 부담을 끌어안고 있는 마당에 데마시아는 높은 산맥이 영토를 둘러싸고 있는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 최적의 지형까지 갖췄다 보니, 녹서스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총력전을 하지 않는 이상 두 국가 간의 전투 구도는 데마시아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마시아가 이기겠네? 맞아. 녹서스 지금 망하기 직전이라던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현재 녹서스가 어리석은 황제 보람 다크윌이 흑망 르블랑의 꼬드김에 넘어가 무리한 정복전쟁을 강행한 대가로 국가가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지경까지 이르긴 했지만 현재는 스웨인의 올바른 정치로 국력이 안정권에 들어가는 중이며 흑막 르블랑의 진짜 계획이나 모데카이저의 재강림 같은 예상치 못한 재앙이 벌어지지 않는 한 여전히 국력은 강한 상태라 봐야 하죠. 그리고 현재 국가적 위기를 따진다면 녹서스보다 대마시아가 위험한 상황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대마시아는 마법을 혐오하고 질서와 정의를 강조하면서도 반대로 권력을 가진 귀족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내로남불식 정의와 권력의 부패로 민심이 아작나고 사일러스의 탈옥과 함께 시작된 반란에서 국왕 자르반 3세가 사망하는 등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거기다 반란이 럭스의 중재로 마무리되나 싶었으나 마력척결관 스토리에서 사일러스가 다시 한번 국가를 뒤집어 놓으며 그야말로 나라가 개판이 되고 이제 막 수습하는 매우 힘든 상황이죠. 물론 사일러스의 반란은 거짓된 정의와 귀족의 부패를 뿌리뽑고 마법을 혐오하는 근본부터 잘못된 악의 순환을 끊어내어 대마시아가 더욱 강력해지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국력이 많이 약해지고 불안정한 상태인 건 변함이 없으며 이 과정에서 주요 전력 중 하나인 쉬바나 같은 인물들이 이탈하고 있는 마당에 녹서스가 모데카이저라는 잠재적인 재앙을 품고 있는 것처럼 대마시아는 태초의 악마 피들스틱이라는 더하면 더했지 절대 작지 않은 범우주적 위험까지 가지고 있다 보니 현실적 국가의 안정성과 잠재적인 위기를 계산하면 녹서스보다 대마시아가 훨씬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대마시아와 녹서스 두 국가는 참 신기하게도 대규모 스토리 변경 전과 후로 이미지가 변한 국가들입니다. 초창기 녹서스는 폭력적인 침략 국가로 악당 이미지가 강했는데 실력만 있으면 신분 상관없이 인재를 등용하는 열린 마인드와 과도한 침략 전쟁은 보람 다크윌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변경되어 악당 이미지는 옅어지고 기존에 있던 간지가 살아난 국가이며 초창기 대마시아의 정의를 중요시하는 선한 이미지는 마법 혐오와 엄격한 법이 귀족에게는 다르게 적용되는 심각한 이중잣대로 인해 오히려 과거 녹서스보다 안 좋은 이미지가 생겨버렸죠. 개인적으로도 내로남불 쩌는 대마시아보다는 스웨인의 통치로 다시 위상을 되찾고 있는 녹서스가 좋다 생각하는데 그리고 솔직히 녹서스 챔피언들이 더 간지도 나고 더 오픈마인드 대마시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류는 스스로의 종말을 설계하는 존재. 세계를 집어삼킬 최후의 만찬. 난 옛 공허의 깊숙한 곳까지 퍼져나간다. 필멸의 육신에 갇혀 고통받던 네 몸은 이제 강철의 화신으로 거듭났다.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자 그 모든 것의 미래다. 산자의 소음과 죽은자의 침묵 모두 내가 지배한다. 희망은 어리석은 자들의 방패에 불과해. 빛의 몸을 숨기는 겁쟁이들, 내가 영원한 어둠을 선사해준다. 내가 갈망하는 감정이 바로 이거지. 시시하군. 존재는 우리의 허물일 뿐. 육신의 미련을 보이지 못한 한심하고도 나약한 영혼들 같으니 내 신기를 제대로 건드리라.